안녕하세요. 코인이란 말이요. 코마입니다. 오늘은 23년도 NFT 기반 P2E 게임 중에서도 기대작으로 평가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포워즈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후반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에어드랍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워즈는 박기량, 안지현, 이염지로 총 3분의 레전드 치어리더 분들이 홍보 모델로 활동하는 TCG, 즉 트레이딩 카드 게임으로 대표적인 TCG 방식의 게임으로는 유희왕이나 포켓몬 카드 게임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12가지의 영웅들로 NFT가 구성되어 있고 실제 치어리더 분들을 바탕으로 NFT가 제작된 만큼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워즈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스포워즈 출시 이전 엔조이타워 오픈 기념 NFT 777개가 발행되어 홀더들에 대한 혜택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엔조이 NFT는 스테이킹 방식의 NFT로서 구입 시 1에서 777 사이의 고유 번호를 랜덤으로 부여받고 고유 번호 추첨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NFT 보유자들에게는 180일간 하루에 1.5개씩 다이아를 지급하며 다이아는 하나당 1,000원이라는 고정 가격으로 판매 시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고 출금은 하루하루 가능하다고 하네요. 더욱 놀라운 점은 NFT 민팅 비용은 25만원인데 반면 180일간 지급받는 다이아만 하더라도 27만원으로 108% 보상률을 나타내며 이후 바이백을 통한 NFT 회수를 통해 민팅 비용을 그대로 돌려받아 현재 구매만 하더라도 2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FT 구매자들에게는 오지로를 부여함으로써 오지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공부하며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홀더분들을 위한 상품의 규모였는데요. 1월 31일까지 판매하는 엔조이 NFT에 대한 첫 추첨 상품으로 무료 아이패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파격적인 이벤트가 아닌 엔조이 타워 이벤트는 1,600만원 상당의 롤렉스도 드리고 추후에는 벤츠도 드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극초기 프로젝트인 만큼 초기 투자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려는 듯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파격적인 보상은 처음이라 놀라움의 연속이긴 하네요. 엔조이 타워의 경우는 미니게임으로 다이아를 획득할 수 있는 조마조마 징검다리와 자신이 선택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당첨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도라라도라 룰렛 등 간단하게 참여 가능한 미니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하며 따로 캐릭터를 보유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꿀통 같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죠. 또한 스포워즈의 SOW코인은 이번 연도 상반기 내에 고팍스, MEXC, 엘뱅크, 비트렉스 등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2분기에는 기존 박기량, 안지현, 이염지 치어리더 외에 놀라운 응원단장이 추가될 예정이고 이외에도 초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홀더분들을 위해 치킨이나 커피, 피자,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니 보기에도 좋고 전망도 좋은 스포워즈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포워즈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와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시며 정식 출시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스포츠에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치어리더, 그리고 입을 즐겁게 해주는 치킨. 오케이. 이번 구독자 이벤트로는 스포츠에 빠질 수 없는 치킨을 준비해봤습니다.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글림 링크를 통해 간단한 미션들을 클리어해주시면 총 5분께 치킨을 한 마리씩 증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